안녕하세요. 생활뉴스 해운대 송태환입니다. 해운대 지역만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지역 밀착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4일 개봉을 앞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시사회가 9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영화의 전당에서 14일 개봉을 앞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시사회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마련됐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원작을 토대로 한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영화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과 마주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의 전당에서는 13일 저녁 7시 50분에 영화 커튼콜의 감독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며 야외 상영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부대 시설이 설치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하여 영화의 전당에서는 영화 시사회, 감독, 배우, 무대 인사와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야외 공간에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세계센터 시티점에서는 8일 오후 해운대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세계 센텀시티의 사회봉사 활동인 천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해 504포기의 김치를 직접 담그고 지역 상생 차원에서 반송큰 시장에서 담근 김치 500포기를 구매해 모두 1004포기의 김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해운대에 있는 반송큰 시장이 작년부터 그 김치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세계가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별개인 것 같지만 저희는 항상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하다 보면 뭔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희망 나눔의 사랑의 김장 김치는 해운대구와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연가정 33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의 신도시 아파트 부녀회장 연합회에서는 7일 오전 아파트 앞 광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배추 900포기로 아파트 부녀회장들과 이마트 직원 등 30여 명이 김치를 담그는 봉사로 장산 노인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150상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부녀회장 연합회는 좌동 신시가지의 20개 아파트 부녀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이마트와 함께 매달 쌀과 라면, 휴지 지원 및 교회 급식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동해 남부선 제송역 주변 철길 아래 부지에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행복체육공원으로 준공하고 9일 오전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구는 제송역 아래 3,500제곱미터의 부지에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4면과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의 노인전용 체육공간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이어 체육공원 개장을 기념하는 해운대 구청장배 그라운드 골프와 게이트볼 대회도 개최돼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지요, 저야 좋지요.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이제 좋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셔서 곡 좋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겨서 참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해운대구는 동해 남부선 아래 부지와 방치된 국공 유지를 활용해 체육과 문화 공간 등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반송 이동 다만골 행복마을센터 기공식이 9일 오후 개최됐습니다. 다만골 행복마을은 지난해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복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주민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지상 5층 연면적 530제곱미터의 다만골 행복마을센터는 2017년 6월 준공돼 주민 공동작업장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운대구에는 장산길 행복마을과 필봉 행복마을 등 모두 6개의 행복마을이 운영돼 주민주도형 마을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3차 정례회를 9일 오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이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연설을 실시했고 이창원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구가 2017년 편성한 예산 총계는 올해 예산보다 9.22% 증가한 4,573억 800만 원입니다.
집단 서강식 유점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서강식 의원은 지역구인 반여 2, 3동의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의 사업입지 선정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유점자 의원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발굴 등 복지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에서는 백청장의 구정연설을 최초로 SNS 생방송으로 실시하며 소통의 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NS로 바라본 해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포켓몬고, 다들 기억하시죠? 포켓몬고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겨울 비축제고는 어떠세요? 해운대 라꼬 비축제 어플을 다운받아 마스코트인 라꼬를 잡으면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해운대 일대에서 휴대폰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아, 라꼬를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비축제 어플을 활용해 3D 크리스마스 트리를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말로만 들어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꼭 직접 해보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운대의 야경은 전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죠? 그 야경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계절,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여름보다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대기 중의 먼지가 전부 사라져서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해가 빨리 져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녁엔 따뜻하게 챙겨 입고 산책 겸 사진 찍으러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올겨울은 유독 추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할 수 없는 추위, 한번 싸워서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 해운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가 내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지금 한창 참가 신청을 받는 중인데요. 겨울에는 수온이 20도 정도로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번째 소식은 해운대구 페이스북 이벤트 소식입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명소, 나만 알고 싶은 해운대 명소가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좋은 곳, 좋은 풍경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추천하는 겨울 해운대 명소를 사진과 함께 해운대구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20분께 치킨 모바일 쿠폰을 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20명소면 더욱 좋습니다. 이참에 우리 동네 명소를 널리 널리 알려서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운대구 페이스북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 첫 해를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북적입니다. 여러분도 일출 보러 오신 적 많죠? 그런데 평소엔 일출을 볼 기회가 적어서인지 해가 떠오른 후 이른 아침 해운대의 모습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해운대의 하늘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지는 오묘한 모습인데요.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차갑고 푸른 밤을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둥근 해가 어두운 밤을 조금씩 밝히듯 다가올 2017년에 떠오를 새해는 우리에게 행복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이었습니다. 벡스코와 지역 전시 컨벤션 업계가 중국 마이스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벡스코는 올해 부산 전시 컨벤션 산업의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벡스코와 업체들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칭다오, 베이징, 정저우 등지를 찾아 현지 전문 전시 컨벤션 업체 관련 협회와 단체,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첫 방문지인 칭다오에서는 칭다오 상무국,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에서는 8일 오전 황제 펭귄과 함께 춤을 겨울 캠페인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전시는 자카스 펭귄 수조 앞에서 미디어 팝아트 등 IT 신기술을 접목해 황제 펭귄과 걷고 춤추고 사진 찍기 등 3개의 테마 체험 콘텐츠와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테마존에서는 반응형 증강현실 기술로 관람객 몸짓을 따라 춤추는 펭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황제 펭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됩니다. 한편 부산 아쿠아리움은 국내에서 평소 만나볼 수 없는 황제 펭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디지털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해운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